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지난해 도청 이전을 앞두고 활기를 띠던 안동 시내의 아파트 거래량이 올 들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던 안동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한 옥동, 송현동 등 4개 지역에 지난 1, 4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2월부터 뚜렷해져 지난 4월의 거래량은 전달의 절반에 그쳤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62%가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안동만큼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띄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리 선점을 해서 내려온 직원들은 안동 시내 쪽에다가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일단 그쪽에서 경기는 끝났고요. 그리고 도청에 오픈된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이를 반영하듯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년 만에 2배나 급증했던 안동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안동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초 사상 처음 7천억 원을 돌파했지만 이후 증가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3월 대출액 증가는 전달의 10분의 1에 그쳤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신규 주택 수요가 시장에서 거의 소진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거래량 감소가 안동 시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